출발하기 전에 과속 그거 카메라도 안 알려줘요. 오프라인이네. 사실 어떡하는지 아직 다 몰라서. 이것도 티맵처럼 자동으로 뭐 10초 후에 자동으로 시작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꼭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1.5 이상 RPM일 때 엔진룸 안쪽에서 약간 크르르 하는 약간 살짝 쇠 갈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핸들을 꺾고 틀었을 때 뿌두둑 뿌두둑 소리가 납니다. 이거 사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충전을 하고 와주신 거예요? 네, 충전을 하고 왔어요. 잠시만요, 제가 충전하지 않고 다니다 보니 충전을 직접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제가 사인할 때 박스를 밟았다 뗄 때라고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띄면이라고 확인해서 제가 사인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거든요. 제가 계속 그 뭐지 접수할 때도 띄면 맞으시냐고 1500 RPM 이상 밟을 때 난 소리라고 그리고 정차 중에 밟았을 때 안 나고 한번 벌써 궁금해서 띄면이라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 띄면이 박스를 띄면은 발생할 수 있고 맞냐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셨다고요? 네, 네 확인했어요. 제가 같이 가서 동승할 순 없나요? 네, 뭐 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비교돼야 돼서 네. 체감이 필요를 하잖아요. 네. 접수할 때는 오늘 접수 내용이 이거였어요. 딸깍딸깍 소리. 아니, 딸깍딸깍이 아니고 브레이크 소음이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제가 고양이한테 한번 여쭤보면 브레이크가 맞냐? 브레이크 잡을 때 쇳소리로 돼 있었습니다. 중고차 구매로. 네. 네, 다시 잡아봤어요. 악셀 밟을 때고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계속 밀어봤어요. 네. 네, 다시 볼게요. 저도 뭐라고 써놓으신지 다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구간 자체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게 차량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이제 진단기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진단기상으로 미치는 아닌지 상인는게 전혀 없고 네. 정말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동일차하고 비교한 거 같아요. 네. 지금 뭐 동일차하고 비교할 차량이 네. 대상 차량이 있고 A파드 차량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확인하려면 저희도 그 차량을 수별하고 해서 그 차량을 타보고 저희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진단기상에 아무 결과가 나오는 게 없고 그리고 저 차량 자체의 미션이 DSG 미션 자체가 수동 미션 기관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그 듀얼 클러치랑 문제가 있는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는 터보 소리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팬 소리니까 변속 구간에서 난다 보네요. 변속 구간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고속에서도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래서 동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예. 이제 지금 동승을 해서 네? 동승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지금 진단하신 게 저희는 변속에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저속이든 고속이든 1500 이상일 때 악셀을 밟는 순간에만 소리가 나요. 악셀을 떼는 소리가 안 나고요. 쇠를 긁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터보 가급기 소리를 사용했는데 밟는다라는 가급기밖에 없어요. 1500 RPM 이상에서는 어차피 그 고속의 소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터보 소리는 여러분 아... 근데 아까 뭐 토크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차들도 현대차 뭐 이거보다 더 토크가 높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저희도 보험이랑 차종하고 비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쇠 긁는 소리가 정상이란 말인가요? 그러면 저 정도 쇠 긁는 소리가 나는 거냐? 지금 뭐 터보라고 하면 터보도 저희들 직동을 다 점검을 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차하고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변속 때 소리가 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는 소리 구간이 변속 구간이 타이밍인 것 같잖아요. 이상하네. 다른 소리를 들으신 건가? 듣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데시벨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아니라 쇠를 긁는 조금 높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아예 다른 상황인 것처럼 되니까 이 접수가 그래서 같이 아까 처음부터 동승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승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가능하신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예. 배터리만 지금 좀 같이 상태가 아, 그 동생을 꼭 하고 싶어요. 이거 아예 말이 안 통하니까. 예. 근데 저도 뭐 정상적으로 그래요. 이게 뭐 정상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차종하고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신차다 보니까. 아, 근데 지금 네네. 듣고 있는 소리 자체가 다른 소리 같아서 동생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예. 아까 요청한 거 아니었나요? 아까 전화드릴 때 요청 이제, 다 인정한다. 소리에 대해서는 들었다. 네. 인정하는데 그거 다른 소리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변속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는 들었어요. 어차피 그 구간에서 쭉 밟고 가는 거에 대해서 다 소리는 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정상이다 아니다 판정 찍기는 저희가 진단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정상이다라고 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차종하고 비교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아우디 디젤 차도 소리가 다 이렇게 나나요? 차종이 따라 뭐 틀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A6나 A5나 엔진 똑같잖아요. 같은 엔진이잖아요. 같은 엔진인데 뭐 네. 다른가요? 터보 같은 터보 들어가고 차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긴 해요. 차체랑 문제가 아니라 저 엔진 쪽에서 난 소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건 가장 동일한 차하고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산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럼 네. 그쪽 딜러한테 문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계속 네. 말씀드렸죠. 고객님 정신 준비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네. 어차피 다 확인 나는 건 다 확인이 됐고 네.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정짓기는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문제라고 하는 스토리가 너무 거슬리게 들으시면 네. 그냥 중고차 매장의 딜러분한테 말씀 한번 해보시면 소리가 난다고 확인은 받았다. 근데 그 대략 어느 쪽 위치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아예 알 수가 전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도 이제 정말 점검을 한다라면 계속 이제 세워놓고 다른 차 비교 대상으로 소리를 계속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소리가 난다고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판단은. 그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나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 만약 고객에서 뭐 환불을 받았지만 저희가 다른 차랑 비교 테스트 했을 때 똑같이 난다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판단하는 분한테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잘 그럼 일단은 동승 요청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운전해 되나요? 네, 그러시면 돼요. 네. 조건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인증증거로 일단 일주일 아직 안 됐고요. 예,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네, 저는 알테 M35 이상에서 악셀을 밟을 때 네,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운전해서. 네? 근데 듣기로는 네. 변속할 때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고 뭐 그렇게 언더바이저 하는 고객님께 저희가 소리가 난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그게 전달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소리가 나요. 근데 나는데 네. 이 소리가 저희가 이 차가 출시되고 처음에 이제 TFSI만 판매를 하다가 TDI가 이제 판매되고 네. 이 증상이 즉 증상으로 입고된 게 고객님께서 처음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사례가 많으면 네. 바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소리는 나는데 예. 이게 정상적인 소리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소리냐 그거는 저희도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할 때는 예. 동일한 똑같은 차를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예. 떠나서 이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희가 아는 소리는 엔진의 정상적인 구동에서 네, 날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은 저희도 사례가 없고 접해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도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냥 바로 네. 고객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승하고 가실 건 아니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네. 되는 문제인 거죠. 처음에 제가 저기 듣기로는 네. 이 소리는 원래 터보 엔진을 나는 소리다라고 네. 말씀 들었어요. 터보. 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이런 세금는 소리가 안 났는데 네. 어떻게 아우디에서 나눌 수 있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또 얘기 듣기로는 이 차는 국산차보다 네. 토크가 높은 엔진이어서 소리가 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제가 또 대기하고 있었는데 접수 상황을 전화로 들었는데 악셀을 뗄 때 나는 소리라고 제가 접수를 했다고 하던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얘기하던 게 터보 그 팬 소리인 거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객께서 네. 말씀하신 건 주행을 해서 똑같이 이제 증상을 네. 확인을 하고 왔는데 네. 일단은 이게 저희가 그 구간에서 날 수 있는 소리가 변속되기 시점 전에 약간 힘이 딸리는 그 저희가 악셀을 풀 충분하게 꼭 밟으면서 갈 때라 하고 네. 악셀을 좀 살살 좀 적게 밟았을 때 하고 네.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로직에 따라서 변속이 돼서 넘어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한 그 궤도량이 안 나왔을 때 약간 그 변속되기 전에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됐어요? 아 요거는 저도 시운전을 제가 했으니까 근데 그 네. 변속할 때 그 소리가 아니라 네. 고속운전 할 때도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구간이 소리가. 이제 변속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3으로도 밟았거든요. 네. 3으로도 밟았고 4으로도 밟았어요. 고속으로 예예예 예, 예. 똑같이 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그쪽이 변속 구간이 시점이긴 맞는데 키로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네. 제가 이거를 변속될 때 네. 나는 무조건 네. 정상적인 소리라고 고객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나요. 확인이 되는데 네. 이거를 저희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죠. 네. 근데 파악을 하려면 네. 저희가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이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소리가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잡으려면 첫 번째 똑같은 동일한 차를 저희가 이제 뭐 전시장에 있는 차나 이런 거를 섭외를 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차는 소리가 안 나는데 고객님 차는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차나 이런 것들은 기술 지원을 또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고객님께 장비를 장착을 하고 이 차량에 그 소리를 동영상 캡처를 하고 파형을 다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우디 코리아에다가 보내면 아우디 코리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거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싱가포르나 독일에 문의를 하면서 이제 그 기술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문제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차를 이렇게 일단 냅두고 있어야 되는 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네, 고객께서 네, 요거를 뭐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 네, 그 수리를 의뢰를 하면 일단은 차를 섭외를 해야죠. 섭외를 네, 하고 섭외를 해서 그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며칠 후에 아니면 일주일 2주일 후에 뭐 차를 섭외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섭외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네, 이게 이상이 있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뭐 비정상적인 소리인지 그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네. 제가 요 안에서 한 게 아니고 네, 당산역 쪽으로 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네, 고객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서 고객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래 끓는 소리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휘발유 차량을 보면은 약간 노킹하는 소리 비슷하게 저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네, 어드바이저한테 이제 그 확인이 됐고 얘를 정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진단기를 제가 꼽아봤는데 네, 엔진 쪽이라든지 뭐 문제 있는 고장 코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만약에 한다면 문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 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다른 뭐 구동 계통에서 소리가 네, 나는 건지 아니면 네, 정상적인 구동에 뭔가 그 소리인 건지 그거는 저희도 비교 테스트를 해보고 네, 만약에 소리가 뭐 다른 차는 안 나는데 고객 차만 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뒤로 그 솔루션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이 사례를 확실히 이 차가 뭐 많이 뭐 접해본 차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네, 해결하려면 기술 지원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수배해서 갖고 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A6랑 얘랑 네, 엔진이 네, 같잖아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근데 조금씩 뭐 토크나 이런 게 조금 달라서 형식이 조금씩 만났는데. 네. 근데 또 뭐 이게 뭐 같은 아우디고 네, 뭐 이래도 차별로 이제 그쪽의 특성이나 뭐 엔진은 똑같다 하지만은 나머지들은 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종이랑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고요. 똑같은 차. 예. 네, 그거는 어드바이저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네, 해서 그 수배를 해갖고 고객께 연락을 드리라고 이렇게 전달을 네, 해드릴게요. 예, 네, 그게. 근데 소리가 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핸드기 차도 안 나는 네, 터보 끊는 소리가 아니 좀 볼 수가 있나? 뭐 저도 사례가 네, 뭐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차는 아닐 네, 것 같긴 네, 해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네, 고치고 싶은 건데 아예 문제가 네, 없는 것처럼 저 계속 얘기를 듣고 오니까 거의 수차에 가까운 차. 아, 그렇죠. 예, 아직 많 킬로도 안 탄 차인데 예, 근데 예, 이 소리는 당연한 소리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이제 고객님 차 이 DDI 이 모델로 예, 이 문제나 아니면 이런 걸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거나 예, 주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소리가 뭐 똑같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문제가 있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비교 시승을 하려면 일단은 차를 섭외를 해야 되니까 섭외 부탁드립니다. 네, 어드바이저 얘기를 해서 일단은 차 섭외되는 대로 고객께 연락을 드려서 뭐 나를 같이 맞춰갖고 네,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로 아 제가 말 안 해도 되나요 그럼요? 자 제가 바로 가서 아, 예, 전달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TDI가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막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특별히 뭐 이 모델은 문제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A6가 뭐 아시다시피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네, 주 이슈이 있고 A5는 네, 그렇게 문제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서 네, 그 전달을 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께 연락드리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QM3와 똑같은데 QM3도 옛날에 그 잡소리 뭔지 모른다고 해갖고 아, 이 소식을 전해야지 또.